우리나라 수출길에 걸림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 기술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제 나온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상황인데 선진국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또 무역기술 장벽까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출길이 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희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무역기술 장벽과 TPT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국가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시를 하고 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연평균 11%씩 이 규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고요. 특히나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매년 3천 건 이상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그렇죠.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저희가 실제로 세계 그 수출 상해에서도 7위 국가이거든요. 그만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네. 이런 무역 장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15년 새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이 될 텐데 네. 이쪽의 규제가 5.2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더라도 2005년에는 164건이었는데요. 2020년에 849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제 수출 다변화 이야기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 대상이 바로 신흥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신흥국 쪽에서 또한 이런 규제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런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는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인 만큼 네.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TBT라고 얘기하는 무역기술 장벽이 뭔지 좀 알고 가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이해라 기자. 네. 네,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간에 이런 다른 기술 규정이라든지 시험 인증 절차 등을 적용을 하면 네. 아무래도 국가마다 다르니까요. 그쵸? 이것이 한국가에서 한국가로 상품이 이동을 할 때 이 무역상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어려워지는 네.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는 TBT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나 두 번째는 신흥국 규제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유럽 쪽은 사이버 보안법, 그리고 미국은 연방 정보보안관리법,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무역기술 규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환경 관련해서도 규제가 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상품의 재생 가능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규정, 이러한 기술 규제가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신흥국 TBT 건수가 확대된다라는 점인데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국 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에 한 65% 비중이었는데 2020년 작년 기준으로 75%까지 느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좀 짚어주시죠. 안준이라든지 기술 규격 전반적으로 이 범위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생산이라든지 유통 전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수출 금지를 당하는 위기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밝힌 사례인데 기업명은 좀 비공개해야 한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칠레에서 이 칠레로 세탁기를 수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근데 규정 중에서 에너지와 물 소비량을 허용하는 그런 오차 범위 기준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 소비량을 10% 이하로 그러니까 이 세탁기를 가동을 했을 때 오차 범위가 10% 정도 이하여야 되는데 칠레는 물을 4% 이하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기준이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세탁기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런 첫 번째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케냐에 에어컨을 수출해온 가전제조 업체가 있었는데 네. 2017년에 케냐 정부
정부가 이 수입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실험 온도를 열대 지역 조건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 온도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빡빡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그래서 수출을 못할 위기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나가 있는 지원 기관들이랑 협력을 해서 다행히 기준을 재개정하고 임시 통관을 약속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도 쪽으로 냉각기를 수출하려는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샘플 통관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 세관에서 냉각기의 냉매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다행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 냉매가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입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래서 기술 규정 확인이라든지 사전 대비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체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 정부 또 기업들 대응 방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종욱 기자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뭐 개도국에서도 관련 수출 장벽이 높아지니까 이제 정부가 대응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미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팔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에 이제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업무 역량을 좀 강화하고 또 중소나 중견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TBT 종합지원센터 이거를 산자부 내에 설치를 했는데요. 사실 정부는 2014년부터 관련 업무를 하고는 있었는데 전담 조직으로는 꾸리지 않아 왔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각국에서 제정이나 혹은 개정되는 기술 규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와 이슈 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서 관련 업계,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빠르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 신규 FTA가 새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역 기술 장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간의 연계도 강화해서 소통을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기업 LO 뭐 사항 상담부터 기술 자문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디지털이나 바이오 또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무역 장벽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의 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